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 저번 회에서 이 왕다후는 탕아후를 설복하려 나섰지만 그만 날아오는 술잔에 면상이 뚝 하고 얻어맞았었는데, 하지만 왕다후 이놈도 여간 내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탕아후 형님, 내 어느 형님 손아귀에서 죽는 일이 있다 해도 할 말은 다 해야겠어. 그 짱조린 그놈 그거 너무한 거 아이요? 우리 칭막한 산질거가 그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다고. 지가 대장군이 되자마자 우리 쪽을 아주 불바다로 만들어 놓는 게다. 그리고 탕아후 형님도 그렇소. 그 짱조린이 목숨을 살려준 것 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들도 다 살려줬었소. 근데 그러한 은인을 내쫓고 뭐 양위팅이고 장덩쉔이고 그 피라미 같은 놈들을 중용하는 거랍니까? 그 짱조린은 아주 정신이 번쩍 들게 호구녕이 함 나 봐야 합니다요. 그러자 탕아후도 더 이상 얘기도 안 하고는 이 깡술만 계속하여 들이키는데, 그러자 왕다후는 느꼈다고 합니다. 요 탕아후가 이제 조금은 생각이 흔들렸구나 하고요. 그러자 왕다후가 이러한 기회를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형님, 사실 내는 지금 펑링거 어르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펑링거 어르신이야말로 이 진정한 마적대 출신답게 아주 시원시원하죠. 우리 쪽에서는 자신이 나와 발의해서 아편 장사를 하든지 지주 양반들을 털든지 다 자유랍니다. 아니 말 그대로 우리가 나와바리를 이 크게 크게 얻으려고 하는 게 뭐 때문입니까? 그깟 백성놈들을 잘해줘봤자 얻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놈들을 이 가축처럼 피둥피둥 살찌게 키워서 확 잡아먹으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쪽에는 백성들이고 뭐고 없고 무조건 같은 밥상에 앉은 같은 식구들이 제일이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펑링거 어르신이 이 탕아후 형님을 매우 매우 존중하며 모시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펑링거 어르신은 맨날 술에 취하게 되면 탕아후 탕아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도 안타까워 보이더라고요. 그야말로 삼국시기 조조가 이 관우를 그리고 또 아끼는 거랑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싸네 대장부로 태어나서 자신을 진짜로 알고 진짜로 중용하는 주공을 모시고 큰일 한번 해봐야죠. 만약 탕아후 형님이 우리 쪽으로 오게 되면 무조건 펑링거와 이 동등한 위치랍니다. 만약 전하를 얻게 되면은 요 두 등분으로 똑같이 쪼개서 탕아후 형님과 똑같이 나누겠다고 약속했습니다요. 그 누구처럼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러한 양아치 같은 짓거리는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형님 선택하십시오. 짱주얼리는 계속 따르면서 이 찬밥 신세로 살렵니까? 아니면 우리 펑링거 쪽으로 와서 이 전하를 얻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탕아후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술만 마셔대더니 이어 얘기를 하는데요. 왕다후야, 너 오늘 좀 많이 취했다. 너희 방을 안 빼줄 테니 가서 푹 쉬거라. 탕아후는 이제 왕다후를 막 욕하지도 않았고 그냥 내보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날 밤 이 탕아후는 한 잠도 못 자고 이 생각 저 생각에 이 뜬 눈으로 밤을 샜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란 시간이 흐르며 요 왕다후가 계속하여 탕아후 귀에다 대고 재잘재잘 그리고 있는데, 네, 이 문득 위쪽에서 짱주원인으로부터 명령을 전달하는 군사가 내려오는데, 보고 짱주원인 대장군님이 탕아후 어르신을 부릅니다. 신속히 빨리 올라오시라고요. 뭐? 그러자 탕아후는 신속히 빨리 오라고? 그래, 뭐 다른 말은 없었고. 그러자 그 군사는 계속하여 얘기를 이어가는데요. 네, 탕아후 어르신을 보고 혼자서 지금 즉시 올라오시라고 했습니다요. 에? 그러자 탕아후는 재상을 딱 하고 치는데, 뭔 수작이야? 왜 내를 혼자서 오라 말아야? 너희놈 혹시 잘못 전달한 거 아니야? 여봐라, 이놈을 포박해서 가둬놔라. 그러자 그 군사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장군님, 저는 그냥 이 명령만 전했을 뿐입니다 라고 울부짖으면서 끌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구석에 숨어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던 왕다후가 헤헤거리면서 나오는데, 탕아후 형님 지금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요. 짱조린 그놈이 왜서 형님을 혼자서 올라오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무조건 즉시 죽여버리고 이 군권을 빼앗겠다는 거죠. 그러니 아무 핑계나 대서 올라가지 마시고 이곳을 방어나 잘하시죠. 만약에 때가 되면은 우리 펑링거 어르신이 소식을 전할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우리 함께 짱조린이 나와 바리를 집어 삼키고 펑링거와 탕아후 두 분이서 빙펀텐샤, 즉 전하를 반반으로 다시 드린 겁니다요. 자 어떻습니까 탕아후 형님?
그러자 탕하훈은 이제 멘탈이 다 나갔었는데 이제 짱조린이 자신을 죽이려고 이런다고까지 생각이 들자 이 탕하훈은 마지못해 머리를 끄덕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탕하훈은 펑링거의 꼬임수에 넘어갔었고 짱조린한테 반기를 들려고 계획했던 건데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모두 다 펑링거가 짜놨던 예전의 일이었고 우리 다시 화면을 현실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인 상황인데요. 펑링거가 한계사단이 병력을 이끌고 이 짱조린이 대장군 군부를 포위하고 또 탕하훈과 간초시 대군이 외부에서 이 펑링거의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지금은 이 사격장 타겟처럼 이 층층이 포위하고 이어싼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다들 지금 군사 태호를 갖추고 서로 총칼을 맞대고 이 대치하면서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다들 바짝 긴장하면서 그 누구도 감히 제일 첫방을 못 쏘고 대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짱조린이 처음 나와서 이 펑링거와 스타트를 떼는데요. 펑링거야 펑링거, 너 상관이 나의 명령도 없이 이 함부로 군대를 끌고 와서 뭘 어쩌자는 게야? 이거 명백한 하극상이란 걸 모르냐? 빨리빨리 무기를 버리고 투항해라. 그럼 우리 그 군사재판소에 가서 한번 얘기해보자. 하차, 저놈 저 으쓱대는 꼬라지를 보소. 펑링거는 어기 막혀서 그냥 웃음도 안 나오는데 뭐 상관, 누가 내 상관이란 게야? 지금 너 짱조린이 내 상관이라고? 하차, 어이가 없네. 너 내한테 두 번이나 작살나고 겨우 살아서 도망가 놓고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니? 니는 영원히 나랑 게임이 아니된다 아우야. 예헤. 그러자 짱조리는 싱거운데 펑링거야 니는 지금 샌드위치 한가운데 낀 소시지 처진 거 모르냐? 저 밖에 나의 수만 명이 대군이 너를 포위하고 있는데 아직도 큰 소리가 나오니? 그러자 펑링거는 하하하하 하고 웃는데 그거야 모르지야 짱조리나 이 세상 만물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아이 된다 알았니? 이 형이 마지막으로 널 한 수 배워주는 게다 야들아 쳐라! 펑링거 저놈이 먼저 친다고? 짱조린은 그만 너무나도 놀라서 멍해지는데 지금 분명 앞뒤로 포위당하고 있는 건 이 펑링거인데 지금 뒤쪽에서 먼저 친다고? 뭐 자포자기라는 건가? 짱조린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 도통 모르고 있는데 이 펑링거의 군대가 땅땅땅땅 하고 사격을 개시하는데 이어 펑링거와 짱조린이 후방에서 이 대포들도 펑펑펑펑 하고 쏘아올렸고 그 대포 탄약들은 이 전쟁판에서 쾅쾅쾅 하고 터져댔다고 합니다. 그러자 펑링거와 짱조린이 군대들은 다들 산산조각나기 시작했지만 하지만 그 누구도 물러날 기색이 없는데요. 펑링거 저놈이 이제 물귀신 작전을 쓰다는 게구나. 야들아 펑링거 뒤에서 우리 대군이 쫙 쪼여올 것이다. 다들 나를 따라서 놈들을 포위 공격하자. 짱조린이 신변에는 순례천이 사단밖에 없었기에 그 펑링거 뒤에 있는 탕하후와 간초시 대군과 함께 협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정작 이제 나타나야 될 탕하후와 간초시 군대가 안 보이는데요? 대장군님, 뭔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요. 탕하후와 간초시 대군이 이제 놈들 뒤통수를 쳐야 하는데 나타나지를 않습니다요.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라니? 사실 짱조린이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항상 매번 작전에서 그렇게도 딱딱 맞춰서 잘 진행하던 탕하후와 간초시가 지금 이 때가 지나도 안 나타나니 말입니다. 이는 분명 무슨 일이 있어도 아주 단단히 큰 일이 생긴 게 분명한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순례천이 군대는 그 펑링거의 상대가 못 됐다고 하는데요. 펑링거 군대는 이 기세등등하게 막 밀고서 그 대장군 군부 쪽으로까지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짱조린 곁에 서있던 부관이 이 죽는 소리 질치는데요. 대장군님 어서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저 순례천이 한계 사단으로는 그 펑링거의 군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요. 이러다가는 이거 다 죽습니다. 어서요 대장군님. 부관들이 짱조린을 잡아 끌려 했지만 이 짱조린은 결사적으로 버텨대는데요. 여기가 내 나와바리인데 가긴 어딜 가? 넌 아무데도 안 간다. 그 탕하후와 간초시는 뭐하는 놈이라니? 왜 아직도 안 나타나는 게라니? 난 죽어도 내 장군들을 믿는다. 저리 썩 비켜라 이놈들아. 짱조린이 계속해서 딱 버텨대자 이 순례천은 어쩔 수가 없었는데요. 야들아 내 명령을 따라라. 대장군 어르신을 강제로 매셔라. 네 이곳을 지키고 있는 군사는 순례천이 직속 군대였으니 순례천이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데요. 그렇게 짱조린은 꽥꽥 거리면서 이 차마 입에 담지도 못
폭탄 욕들을 쏟아내며 그 부하들한테 끌려서 대장군 군부를 떠나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펑링거의 군대도 한개 사단이고 이 순리천이 군대도 한개 사단인데 그 전투력이 차이는 엄청났다는데 이는 군을 훈련시키고 이끄는 장군이 통솔력에 관계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었는데 순리천 또한 우수한 장군이었지만 이 통솔력과 작전 방식에서 그 펑링거를 못 따라가는 건 사실이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순리천이 군대는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이 짱조린을 보호하며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대장군 군부를 차지한 펑링거는 하하하하 하고 아주 신나 있었는데요. 자, 여기가 바로 대장군 군부야. 역시 전펑태성 강바지 나와바리니까 좋긴 좋구나야. 이곳을 차지하면 전펑태성이 어르신이라며. 어? 이제부터 이곳 펑태성은 나 이 펑링거의 나와바리이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다. 네, 그러면 요번 작전에서 제일 관건적인 탕아호와 간초시 군대는 왜 둘 다 나타나지 않은 거였을까요? 사실은 말입니다. 펑태성 안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지자 이 간초시는 대뜸 명령을 내리는데요. 야들아, 저 겁대가리가 없는 펑링거가 감히 대장군 군부를 습격한다. 우리 빨리빨리 쳐들어가서 놈들 모가지를 따고 돈이랑 바꿔먹자야. 오케이, 자 가자. 그러자 간초시 군대는 다들 입을 쩝쩝 다시며 이라짜 하고 출발을 하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 간초시 군대가 막 달려가는 앞길에는 뭐 시꺼먼 수많은 군대들이 떡하니 가로막는 거였었는데요. 이어 위위위 하고 간초시는 급급히 말을 세우는데요. 뭐야, 뉘기야, 어나 감히 간초시 앞길을 가로막는 게야, 죽고 싶어? 그러다 그 앞에 군대들 중에서 한 놈이 처음 나서는데요. 내다 간차오씨야, 너희 탕아후 형입니다. 미안한데 너 오늘은 좀 빠져줘야겠다. 펑링거와 짱조린 사이 전투는 쟤네 둘이 알아서 하게 놔두자. 어? 뭐? 그러자 간차오씨는 어안이 벙벙해지는데요. 이러한 시기에 이 쌍권총을 잡고 제일 먼저 달려갈 놈이 이 탕아후인데 지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죠? 그제야 간초시는 대충 알아채는데요. 탕아후 너희놈 대장군을 배신했구나. 형님은 뭔 개뿔. 퇴. 야들아, 저 배신자 탕아후를 잡아 죽여라. 저놈들이 대가리는 내 더블로 가서 쳐주겠다. 이라짜. 그렇게 간초시는 이 탕아후와 전쟁을 벌이느라 짱조린한테 못 간 거였었는데요. 네, 이 간초시와 탕아후의 전투는 그야말로 굉장했다는데요. 탕아후의 군사는 그의 통솔력으로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았다면 이 간초시 군대는 사기가 아주 하늘을 찌르듯 했다고 합니다. 특히 간초시 군대들은 적군 대가리 값을 이 더블로 쳐준다고 하니 아주 미친 듯이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탕아후 군대도 더 이상 감당 못해내고 이 후퇴를 했었고 그 간초시 군대들 아주 신이 났다는데요. 이어 다들 지가 죽인 탕아후 군대의 시체들에서 이 대가리를 베어서 이 옆구리에 잘 매달아 놨다고 합니다. 이제 이걸로 배근과 바꿔먹을 생각에 다들 후퉁쇠 나는데요. 간초시 장군님, 어디 또 더 베어버릴 놈들이 없습니까? 우리 이걸로는 좀 부족한데요. 아니면 그 탕아후 군대를 계속 쫓아가서 아주 싸그리 잡아 죽일까요? 네, 이 간초시 군대 놈들은 다들 이렇게도 간초시를 담아서 냉혹한 놈들만 남았었는데요. 빨리빨리 전장을 정리해라. 대가리? 아직 베어가질 게 많이 남아있지? 그러니 빨리빨리 수습하고 출발하자. 예. 그러자 이놈들은 너무나도 급해서 이 누워있는 시체들을 향해 콱콱 도끼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은 이렇게 간첩시 승리로 끝났었는데 짱조린 쪽은 어떠했을까요? 순리천은 짱조린을 강제로 말 위에 태우고 이랴짜 하고 도망을 치는데요. 하지만 그 뒤에서 펑링거의 대군이 계속해서 바짝 뒤쫓아왔다고 합니다. 야들아, 어느 누가 됐든 간에 저 짱조린이 모가지를 따오면 내 장군으로 승진시켜 주겠다. 알아들었나? 빨리 쫓아가. 예, 자 장군이요? 그러자 펑링거의 군대들은 다들 눈이 뒤집히는데 그 누가 됐든 간에 장군을 주다니요. 이 펑링거의 군대는 다들 팔자 한번 확 바꿔보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순례천이 군대는 한참 동안 도망치다가 거의 따라잡히게 되면은 이 일부분이 남아서 뒤에 놈들과 싸우며 시간을 벌어주는데요. 그리고 또 한참 동안 달리다가 이 따라잡히면 또 일부분이 남아서 희생하고요. 그렇게 거의 다 죽어나갔어도 그 펑링거
싱거의 군대는 계속하여 쫓아왔다고 합니다. 장조린을 잡아라! 장조린아! 대가리를 남겨놓고 가라 이놈아! 펑링거의 군대들은 이 폭이란 건 몰랐었고 계속하여 달려서 이제 거의 다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우야,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이 형이 말이 부족해서 널 보호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야. 순례처는 이 말 위에서 자신이 앞에 탄 장조린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자 하하하하, 순례처 형님, 까짓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 형제들 요번 생은 아주 통쾌하게 살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된 겁니다요. 그렇게 둘은 이 마지막 작별 이사를 하는데 말입니다. 저거 뭐지? 저 썩 앞에는 뭐 붉은색 물결로 이 쫙 물들어 있는 거였었는데 뭐야 저거? 이제 뭐 헛게 막 보이기 시작하나? 이거 점점 더 가까이 가보자. 그건 바로 칸차오시 군대였다고 합니다. 칸차오시 군대는 이 적들이 대가리를 베느라고 그 피가 튕겨서 온몸이 피에 흠뻑 젖어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 놈당 허리춤에 이 대가리 대여섯 개씩 주렁주렁 달고 있었는데 이는 뭐 같은 편이라도 너무나도 끔찍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짱조리는 알아본 칸차오시 군대들은 이 양쪽으로 쳐 비켜서서는 이 가운데 도망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데요. 그러자 짱조리는 이라짜 하고 말을 타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네, 이놈들은 자신이 부하들이어도 너무나도 섬뜩했다고 하는데 특히 전장에서 군대들은 보통 겁에 질러 있어야 정상인데 이 칸차오시 군대들은 그와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다들 큰 목돈을 벌었다고 신나서 이 싸늘한 웃음들을 짓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악마의 군대가 따로 없겠는데요. 이어 짱조린 군대가 다 지나가자 이 칸차오시 군대는 또 원래대로 가운데를 척척 막으면서 대열을 만드는데요. 그러자 이 뒤에서는 뜨덕뜨덕 하고 펑링거의 군사들이 곧바로 쫓아오는 거였답니다. 근데 허이쿠야, 저게 뭐야 저게 위위위. 그 적들이 흉측한 모습에 깜짝 놀란 펑링거는 말을 급급히 멈춰 세우는데 저거 뭐야 저거 귀신들이야 아니면 악마들이야. 그 칸차오시 군대들은 앞만 봐도 이 사람은 같지 않아 보였다고 합니다. 야들아, 내 인간 백정 칸차오시다. 내 아들이 지금 탕하 후 군대들이 대가리를 베었는데 그래도 성차지 않단다. 그러니 너희들 대가리들까지 먹어줘야겠다. 어떻게 다들 모가지들 싣고 왔니? 그러자 펑링거는 이 등골이 오싹해 나는데 칸차오시? 네 그 예전에 내 밑에 있던 칸차오시야? 네, 사실 칸차오시는 예전에 펑링거 수하의 행동 대장이었었는데 하지만 이 펑링거의 쫌쫌한 그릇으로 어떻게 이 칸차오시 같은 천하제일 장군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어어! 펑링거구나! 하하하하! 이렇게 또 전쟁에서 만나게 되다니 참으로 묘하다. 근데 너 아마도 이 눈썹이 휘날리게 도망을 쳐야 될 거다. 내 이 밑에 군사들은 맨즈란 거 아이보고 너 어깨 위에 있는 대가리만 볼 테니 말이다. 야들아, 오늘 어디 너희네 마음껏 배워봐라. 이놈들이 대가리도 더블로 쳐주겠다. 아, 예. 그래요? 그러자 이 칸차오시 붉은 피로 물든 군대들은 옆구리에 주렁주렁거린 대가리들을 휘날리면서 이라짜 하면서 달려드는데요. 그러자 이 펑링거의 군대는 흡사 악마를 본 놈들처럼 다들 새파랗게 질려서 와 하고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야야, 저 놈들 잡아라. 한 놈이라도 더 잡아서 배군과 바꿔먹자야. 그러자 칸차오시 군대는 더더욱 미친듯이 쫓아가서 잡아 죽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암만 그래봤자 그 퐁텐성까지 쳐들어갈 병력까지는 안 되었었는데요. 그렇게 칸차오시는 자신이 힘만으로 이 탕하후 군대와 펑링거 군대를 둘 다 물리치고 짱조린을 구출해냈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펑수의 룰류조안이라고 이 대세라는 건 한 사람한테만 계속해서 남아있는 게 아닌데요. 이제 펑텐성이 대장군 군부의 주인은 짱조린이 아니라 그 펑링거가 척 차지하였으며 네, 이 짱조린은 신민후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펑텐성을 잃은 짱조린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